뉴스의 또 다른 시선 픽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 또 마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마늘 수확과 수매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마늘에 대한 관심 뜨거운지 몰랐습니다. 누리꾼들은 농사를 지어봐야 농심을 안다면서 차라리 자식들 나눠주는 게 남는 거라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닉네임 시골농부님께서는 애들 공부만이라도 시키게 해달라며 보기 안타까운 댓글 써주셨습니다. 댓글 논쟁도 있었는데요. 한 누리꾼이 마트에서 마늘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농민들의 욕심이 과하다는 의견 주셨는데 다른 누리꾼들은 유통비와 판매처 마진 등으로 가격이 높은 거라며 반박하기도 했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생산량과 유통량 조절을 위해 제주에 대형 저온 저장고나 가공 공장을 만들면 안 되는 걸까요? 두 번째는 제주 지역 한 커뮤니티에서 제 시선을 확 사로잡은 게시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제주의 유명 백화점 계열사의 아웃렛이 또 들어온다는 내용인데요. 첨부된 기사를 살펴봤더니 해당 기업이 TF팀을 구성하고 제주 두세 곳의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 누리꾼이 다른 지역에 아웃렛이 넘치는데 굳이 제주까지 와서 쇼핑을 하겠냐 물으셨는데요. 다른 누리꾼들은 브랜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나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거나 제주와 비슷한 하와이나 괌도 쇼핑거리가 가득하다며 답했고요. 또 최근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 소식이 전해지는 만큼 제주에서도 다양한 쇼핑이 가능하겠다며 기대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픽은 탐나는 전 할인 중단입니다. 앱을 사용하시면서 알림 설정하신 분들은 이런 메시지 받으셨을 텐데요.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나 봅니다. 밤에 편의점 가서 계산하고 나왔는데 할인이 안 돼서 의아했다는 분도 계셨고요. 갑작스런 결정이었던 만큼 중단이 임박한 상황에서의 공지를 탓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학원 돌아다니면서 미리 결제하셨다는 학부모들의 댓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 심사 보류는 절차상의 문제와 인생 추경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결국 불편함은 도민들이 겪고 있네요.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추경 예산안이 처리될 전망인데요. 도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읍면동 민생 예산이 정말 민생을 위한 건지 지역구 공약을 위한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픽은 여기까지입니다.